개별 종목 71호입니다. 최근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됐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계속 급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주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자, 매수 접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었고, 자, 그만큼 지금 주가가 현재에 급락한 것만큼 충분하게 오버가 돼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한번 바닥을 잡고 성상승 턴이 된다면 한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양하게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선박용 엔진 밸브 사업을 그런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는 우주항공 부품 연구 개발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에서도 약 5%의 물량을 대주주 물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가 약 50% 가까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이렇게 재무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연간 이익률은 흑자 지속입니다. 자, 연간 이익률은 흑자 지속인데 최근 분기에 일부 아주 조금 적자 전환이 된 것밖에는 뭐 별큰 그런 흠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태까지 뭐 한 5년 6년 이상 계속 흑자 지속을 했기 때문에 사내 현금 흐름은 아주 굉장히 좋고요. 현재는 3토막 가까이 난 상황, 3토.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최근 분기에 조금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뭐 한 30% 40% 이상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5년 6년은 흑자 지속에 분기별로 최근 분기에 조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라고 해서 이게 30% 이상 급락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은 새토막입니다. 새토막.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한번 바닥을 잡고 터닝이 온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본인의 확신이에요. 확신.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알게 되시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2000원에서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조금씩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구간입니다. 아직은 이평선이 안정권이 아닙니다. 연일 급등이 올라오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이제 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 하락이 오느냐? 자, 지금도 새토막 났는데 2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1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진짜 대박이지. 자, 그러면 지금도 싸다라고 싶어서 새토막씩이나 났고 뭐 재무구조를 보나 뭘 보나 하나도 뭐 탓할 종목이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새토막씩 나면은 이거는 돈이 되는 종목이지. 이건 누가 특정 세력이 이건 밀어제끼지 않는 이상 이거 아침장에 보세요. 이거 시초가에 끌고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시퍼런 색깔 만들면서 이게 급락을 유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물량이 없는 겁니다. 이미 물량이 거의 씨앗이 말랐다.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에 호가창을 좀 비싸게 물량을 매수를 땡겨버리고 물량 빼갖고 그냥 내버려 주면 종가에 음봉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거든요. 몇 년째.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주식은 너무나 쉽고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아침 시초가에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아침 시초가에 물량 땡겨버리고, 물량 확보하고, 그냥 내팽개 쳐두면, 결국은 다 물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급락하는 거지.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2,000원대에서 매수했는데, 지금도 2,000원이면 세 토막 난 건데, 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 좀 빠져라. 아, 제발 좀 빠지면, 조상들이 여러분들 돈 벌라고 이 종목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담 갖지 않고 전략을 짜시고, 자,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이평선이 안정권이 아니니까, 만에 하나, 지금 2,000원을 내가 한번 바닥선에서 한번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이 완전 바닥 턴을 하고 주가가 돈다 그러면 강력 홀딩을 할 것이고, 이 구간에 한번 단기 반등이 왔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아직 완전 바닥 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거냐. 자, 이런 다양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개별 종목 71호로 지정해 드렸습니다.